I'll be walking on the street, yeah. So soup as a mutter, 금방 찍혀. But 어딜 가든 이제 red cafe fill, yeah. 사진 소리 촥촥촥 가는 길마다 찍어 찍어. Weird people, I drive, give up. 뭐 맛 없는 내 미래 비전. Y'all tripping, whole lot of freaks. And now crush out, 난 그냥 형 따라 찍지. 따단, you are my hope. 바로 크러쉬 형이 준비해줬습니다. 제 대기실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줬네요. 꽃까지, 그리고 손편지까지. 감동. 네, 맞습니다. 바로 오늘 저의 첫 피처링이죠. 혼자 하는 첫 피처링 곡이고. Let's go! 최고다! 최고된다, 최고돼. 이게 보면 저한테도 중요한 스텝이라고 생각하는 작업인데 오늘 딱 뮤비를 찍는 날이고요. 러시아워라는 곡에 사실 제 가사는 그냥 제가 느끼는 그런 트래픽에 대해서 저의 방향 속으로 잘 풀어낸 곡이니까 또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, 마냥 또 무겁지만은 않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비와 여러 가지 요소들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재밌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. 이거는 방탄방. 야. Yeah. 이거 방탄방. 아미 여러분들이 아미 보시면.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. 저의 팬클럽 이름은 크러쉬밤. 크러쉬밤. 방탄밤. 오케이. 크러쉬밤. 죄송합니다. 아미 여러분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은 이제 골목신 이게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춤법이라고 춤을 추는 장면이고요. 굉장히 재밌게 잘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마지막 신이에요. 제가 인사를 하고 크러쉬 형한테 떠난 이걸 찍긴 찍네. 그니까. 이게 찍긴 찍히네. 그니까. 이게 되네. 그니까. 저의 첫 피처링, 솔로 피처링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진짜로 결과를 떠나서 너무 과정들이 재밌었기 때문에 형 작업실도 많이 갔었고, 또 형이랑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되게 좀 많이 가까워져가지고, 그 과정 속에서 또 형이 멋지게 또
작업을 해주시고 거기에 또 맞게 제가 또 작업을 하고 이 서로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운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고 되게 좀 잊지 못할 하나의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이 곡은 뭔가 진짜 러시아워 때 네. 들으시면 운전하시는데 지루함은 없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Maybe 5시부터 8시 안 사이? 하여튼 재밌게 즐겨주시고 많이 사랑과 관심 주세요, 여러분들. 즐겨주세요.